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4회 30minutes 레이블 신상품 발표회! 어제 발표했었죠?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수요일 12월 20일에는 아마도 신제품들 발표회가 있을 거예요. 넥스트 하비 쪽으로. 건프라 쪽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루 비어있는 시간 동안 어제 나왔던 30미니츠 계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미니츠 시스터즈하고 30미니츠 미션즈하고 이번에 새로 나온다고 하는 30미니츠 판타지가 있는데요. 아직 이쪽은 제품이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작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30미니츠 시스터즈 아이돌 마스터 샤이니 컬러즈 콜라보 이번에 2탄이죠. 1탄은 3개 지난번에 3명 지난번에 입체화가 되었었고 이번에 2탄으로 그 유닛 이름이 알스트로메리아 에서 오사키 아마나가 프라모델로 나온다고 합니다. 2024년 4월 발매 가격이 3,800엔. 지난번하고 같은 구성으로 그, 한 명은 풀 세트로 발매를 하고, 나머지 두 명은 헤드 옵션 세트로 묶어서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탐포 인쇄 세 종류가 들어있는 건, 이렇게 제품판으로 나오는 오사키 아마나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나머지 두 명은 얼굴 두 개씩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난번보다 좀더 얼굴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캐릭터 디자인이 갈색 눈 같은 게 베이직한 디자인이라서 그렇게 착시를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눈 크기 같은 것도. 이쪽이 그 별매 세트하고 몸체도 별매로 구입해서 조합한 유닛 구성이죠. 알스트로메리아라고 하는. 그래서 이쪽이 별매로 발매하는 정식 명칭 30미니츠 시스터즈 옵션 헤어스타일 앤 페이스 파츠 세트 오사키 아마나 그리고 쿠아야마 치우유 가격은 2,500엔. 2024년 4월 같은 달에 발매합니다. 그러고 보면 1, 2, 3월에는 샤이니 컬러즈가 없네요. 이렇게 3개월씩 뛰어넘으면서 나온다고 하면 전부 나오는데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 다음부터는 매 3개월마다 3명씩 나오는 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캐릭터 몸체 별매를 갖춘 다음에 얼굴을 전부 옵션 세트로 출시해버리면 간단하게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는 모양이죠. 저기 오사키 텐카죠? 오사키 텐카하고 쿠아야마 치우유 이렇게 얼굴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3개씩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머리 장식이 붙어 있는 앞머리하고 없는 앞머리 두 종류 선택식인 것도 이전에 나온 제품하고 동일한 사양이고요. 뒷머리 좀 랍스타 같네요.
파츠는 이렇게 조합을 할수 있고, 이게 별매 파츠 몸체인데요. 이거 의상을 나올 때마다 신의상으로 내줄 줄 알았더니 그냥 같은 의상으로 계속 내나 봐요. 이 몸체는 약간 다릅니다. 키가 좀 커졌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별매 파츠 이름이 30 Minute Sisters 옵션 보디 세트 비욘 더 블루 스카이였죠? 비욘 더 블루 스카이 2입니다. 컬러는 A고.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비욘드 스카이 2 컬러 A예요. 그래서 키가 약간 커져서 2 버전으로 나왔고, 아마 2200엔 2024년 4월 같은 달 발매네요, 이것도. 흉부 파츠 선택식으로 크기 조절된다고 하고요. 이게 이 왼편에 있는 게 비욘드 스카이 1번이죠. 컬러 A. 그리고 이쪽이 컬러 A의 2. 이전 버전보다 약 3mm에서 6mm까지 크기가 커지네요. 허벅지 길이만 늘어나는 거죠. 키가 큰 캐릭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허벅지를 다른 규격으로 구성을 했나 봅니다. 색분할이 열심히 되어 있다고 그거 어필을 하고 있는데, 조립해 보면 그냥 입체 퍼즐 조립하는 느낌이라서 이 형태가 완성될 때까지 별로 사람 만드는 기분이 안 들더라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별로 재미없습니다. 만드는 과정이. 허벅지가 심금형인 거죠, 결국 이야기하면. 그리고 이쪽이 또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릅니다. 이쪽은 비욘더 스카이 1인데 컬러가 B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요. 이게 1의 컬러 A잖아요. 이거 1, 그리고 이건 2의 컬러 A잖아요. 이 1쪽, 키 작은 쪽을 컬러 B로 발매하는 게 이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셨겠지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200엔이고요. 이쪽은 6월 발매예요. 5월 달은 없나 봐요. 5월 뛰고 6월 발매네요. 그런데 이 컬러 B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출시된 샤이니 걸즈에서는 그 적용되는 캐릭터가 없어요. 앞으로 다른 캐릭터가 이 컬러 B를 적용해서 뭐 나오겠죠? 근데 아직은 없습니다. 약간 더그 살색이 하얀 살색일 거예요, B가. 사진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이런 느낌이죠? 이런 약간 핏기 없는 흰색 같은. 근데 이 사진은 왜 이렇게 살색이 강하게 찍혀 있는지 모르겠네. 이쪽은 30 Minute Sisters 그 신제품으로 엘리엔의 엘리 에리카라고 하는 이름이네요. 풀네임이 엘리엔의 엘리 에리카래요. 네바리아 동체를 유용하고 있는 키트입니다. 흉부, 팔, 다리가 네바리아하고 동일 금형이고, 머리하고 날개가 신규네요. 가격이 이쪽은 3,500엔, 2024년 6월 발매입니다. 굉장히 먼 시점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6개월 뒤에 나오는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활하고 화살이 들어있는데, 활은 뭐 날개였다가 활이었다가 하나 보죠. 이게 색상이 좀 누런 흰색이고, 그렇게 조형적으로는 네바리아를 유용한 거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규 날개가 재밌네요. 이게 건프라 같은 데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얼굴이고요. 캐릭터 디자인이, 이 캐릭터는 다른 사람인가?
좀 다르게 보여요. 약간 시마다 후미카네 스타일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드는 얼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런 콜라보 티셔츠 같은 거 판매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 아크릴 스탠드 같은 거 판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 미닛 미션이죠. 30 미닛 미션즈. 다른 컬러로 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레벨노바 브라운 버전 5월 발매.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가격이고 5월 발매. 가르드노바 그린 버전. 재생산 하면서 이렇게 다른 컬러도 같이 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거 대형 기체인 줄 알고 기대 엄청 하게 해놓고 이게 예, 별로 안 커요. 그리고 설정도 좀 의외의 설정입니다. 바스키 로트라고 하는 기체고 그레이 컬러라는 걸 보면 다른 컬러도 나오는 모양이고요. 4월 발매 480엔이군요. 1480엔인 것 같고 이뤄낸 걸로 공개하면 큰 줄 아는 거죠. 착각을 하게 해놓고 예, 아주 작다고 하고요. 최다의 30mm 조인트를 탑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 구멍 많이 뚫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드 뒷면에도 구멍이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 디자인 로이로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기체가 사람 키가 한 이 정강이 아래 정도 올 텐데 엄청 큰 기체잖아요. 거의 골리앗이잖아요. 그런데 디테일이 너무 적다 보니까 별로 커 보이지가 않고 좀 작은 걸 크게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좀 아쉽습니다. 이 시리즈는 디테일 면에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토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나왔던 키트. 설정상으로 이 알토보다 이전 구형 기체래요. 그래서 이렇게 덩치가 큰가 봐요. 소형화에 좀 실패한 거죠. 고작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엄청 큰 로봇인 것처럼 이렇게 하더니 이제 대형 기체 안 나오는 모양이죠. 확 식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거 보고 내년 6월까지는 뭐 30 미닛 미션은 안 봐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들어버렸어요. 이거 디자인이 뭐 멋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약간 프론트 미션이잖아요. 생긴 게 그런 쪽 수요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총도 멋있고 근데 아닌 거죠. 여기에서 기대했던 게 아닌 거죠. 참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파츠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세금 포함해서 1188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브라운 버전도 6월달 같은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도 로봇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되네요. 울트라맨에 나올 것 같이 생겼습니다. 이런 걸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부착할 수도 있고 이 캐릭터 이거 이번에 나오는 거 바스키 로트라고 하는 거 이 기체 자체가 좀 컨셉이 달라요. 이 팔다리 자체도 이렇게 캔버스 같은 걸로 덮어 놓은 듯한 이런 관절 모양이고 구형이라고 이렇게 만든 건지 막 조금 재미있긴 합니다. 그리고 스피나티오를 블랙 나이트 사양으로 이전에 장군 사양이 있었으니까
반대 컨셉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반다이죠. 아직 가격 같은 건 미정인 것 같고요. 가만 보면 기본 그 나이트 버전에 들어있는 실드에 추가 파츠를 달아서 크기를 키웠고, 검도 추가 파츠를 끼워서 크기를 늘려 놓았어요. 여기 부분에 이렇게 커넥터가 있죠. 중앙에 있는 게 노멀에 들어있는 검이고,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판타지 쪽에서 같은 컨셉으로 공개한 디자인이 있어서 왠지 이것보다 그쪽으로 좀 눈이 가더라고요. 이게 판타지 쪽 신규 소체입니다. 아직 정식 제품으로 공개된 건 아니고요. 컨셉 아트하고 소체가 공개되었는데, 특이한 점이 팔 부분이나 다리가 굉장히 이전 기체들에 비해 두꺼워요. 그래서 어깨에서 이어지는 이 관절 모양도 그렇고 인간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 판타지는 구체적으로 거대 로봇인지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조형으로 보면 이전의 이 로봇들과는 좀 달라 보이긴 해요. 잘 만들었어요. 반다이답지 않다고 하면 좀 반다이한테 미안한 소리지만 잘 만들었어요. 허리가 너무 가늘어서 이건 좀 로봇 같긴 한데 파워드 슈트처럼 보여서 좀 재미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공개된 컨셉 아트인데요. 기본 소체에다가 이렇게 장갑을 장비해서 진화라고 하면 이상한 거요? 전직이 맞는 건가요? 외장을 바꿔서 좀 연출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나이트에서 아크나이트로 아니면 팔라딘으로 이렇게 클래스 체인지를 할 수 있다고. 아마도 외장을 따로 파는 구성이니까 클래스업 가능이라고 써놓은 거겠죠? 커스터마이즈를 통해서 클래스업이라고 하니까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흰색 주름 같은 게 보이는데 이건 그 공개할 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급하게 만드느라 신경을 못 쓴 모양입니다. 판타지 갑옷 같은 느낌이죠. 이세계물 갑옷 같은. 이쪽은 좀 로봇 같네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적어도 내년 6월달까지는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 공개되어야만 하는 제품들만 간신히 상품화에 성공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로 또 미루어진 듯한 그런 인상이 강합니다. 네, 이번에 나오는 30 미니츠 계열 제품들 살펴보았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볼륨이 좀 적었다는 결론이고, 내일 나오는 제품들은 반대급부로 양이 많아질 수도 있겠다는 예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신작 건담 애니메이션이 뭐 TV판 같은 경우에는 없으니까 건담 시드 프리덤에서 아마 지금까지 덜 공개했던 제품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걸 축으로 해서 몇 가지 신제품이 더 더해지는 식으로 MG 내러티브에 대한 상세도 공개될 거고,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 강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하면서 오늘 신제품 보는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아마도 내일 나오는 제품을 보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될 것 같고, 그리고 HG 프라모델로
좀 급하게 리뷰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